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아, 지금까지 그 이 우주의 이 시작,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고 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람들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아, 그 다음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블랙홀, 뭐 웜홀 무지하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블랙홀에 관한 얘기. 사실 전문가신데. 이게 우주가 이제 그 나중에 발전하면서 블랙홀이 또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거에 갖다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주의 기원과 이제 우주의 미래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주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 조건들이 이미 우주의 미래를 결정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데요. 우주 내에는 결국 이제 두 가지 힘, 우주를 팽창시키는 압력과 그 압력을 반대로 그 작용하는 그 중력 두 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결국은 우주 전체에 내 있는 은하의 개수가 이제 천억 개 정도 되니까 그 천억 개나 되는 은하들이 작용하는 중력이 우주 팽창을 이제 점점 느리게 할 것이고 반면에 우주의 그 시작하는 시점에 주어졌던 그 압력이 우주 팽창을 이제 우주를 이제 밀어낼 텐데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압력이 중력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하게 게임이 끝나서 제가 오늘 설명은 못 드렸지만 현재 우주는 팽창이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 팽창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미 그 중력은 압력을 이길 수가 없고 압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해서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별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은하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그래서 아주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그 좀 처절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블랙홀의 경우는 그 오늘이 그 우주의 기원 이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블랙홀 얘기를 하진 않는데요. 다음번에 뭐 카오스 재단에서 혹시 블랙홀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또 와서 오면 영광이겠습니다.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이 보셨던 그 은하들 은하들의 중심 부분에 소위 그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는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이상 되는 굉장히 질량이 큰 블랙홀들이 이제 하나씩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지난 15년간의 그 정설로 자리 잡은 이야기인데요. 그 블랙홀들이 내는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제 그 블랙홀은 에너지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건 지평선 안에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직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워낙 커서 은하 전체의 그 진화 과정을 바꿀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 블랙홀이 아마도 우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우주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현실적인 저희의 삶에 직결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별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별은 소멸될 텐데 혹시 천문학자들은 그 지금 언제쯤에 이 지구별이 소멸될지 측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가 저의 현실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로병사에 관한. 네, 그 별은 질량에 따라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 별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질량입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빨리 죽죠. 질량이 작은 별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질량이 큰 별이 원료 재료가 많긴 하지만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그 효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태워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별들은 대략 그 100억 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년 동안 수소를 태우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빛을 내니까 별의 수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태양은 태양계와 더불어 약 그 46억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그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정도를 더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오래 제 후손의 문제네요. 예. 네네. 예.
네, 그 뭐 과학의 그 어떤 출발점은 우주의 그 시공간 전체에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우주 밖에 뭐 또 다른 우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중 우주에 다른 우주에는 물론 이제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인지 밖에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내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고 화학이나 생물학의 경우에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물리 법칙일 테고 그 위로 이제 다양한 그 뭐 생화학적인 현상이라든지 생물학적인 현상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다크 에너지나 그 다크 매러 그 암흑 물질의 경우에는 그 이제 물리학 수준에서도 암흑물질이 과연 어떤 물질이냐, 뭐 뉴트리노냐, 뉴트랄리노냐, 뭐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 암흑물질이 암흑물질의 정체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규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의 그 정체를 규명하게 되면 아마 그 시점에서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생명 현상도 암흑물질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암흑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일하게 암흑물질이 그 중력을 낸다.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우종학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낀 소감이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같은 별에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계신 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마치 이게 어디 멀리 가서 한국 사람을 유럽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살고 있더라 뭐 이런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별 주소와 같은 별에 산다는 게 굉장히 참 저는 새로운 감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마 어쩌면 중간에 우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조금 그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멀리 볼수록 과거의 모습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먼 곳은 우리 관심사가 좀 떨어지는 곳이어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비교적 가까운 우주 스케일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을 보더라도 혹시 빛이 직선으로 오지 않으면 저 어디를 경유해서 온다든지 휘어져서 이거 온다 그러면 자기가 직선으로 온 거리보다는 더 과거의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아까 중력 렌즈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미지를 보니까는 은하가 전부 다 회오리 모양인데 그 회오리라는 게 이렇게 매질이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오리가 되는데 우주 공간은 텅 빈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망원경 입장에서 보면 빛을 보는 거니까 빛을 산란시키는 이런 그 기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오리라면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오리 방향이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방향을 봤을 때 두 개의 은하가 회오리가 같은 방향인지 또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빛은 이제 직진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빛의 입장에선 빛은 직진을 하는데 빛이 달리는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 있으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입장에서 보면 빛은 직진을 하는 거지만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홀 근처에 빛이 지나간다 그러면 블랙홀의 중력장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빛이 이제 휘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중력 렌즈 현상도 동일하게 그 질량이 굉장히 큰 은하단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빛의 입장에서는 직진을 하는 것이지만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가령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좀 풀어서 다른 데 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는 이제 평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평행선을 그릴 수 있고 이제 빛이 이제 직진을 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에 그 토로스처럼 아까 보여드린 그 토로스처럼 우주의 공간이 유한하다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면 여전히 평평하지만 우리가 그 토로스의 표면에서는 평행선을 두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과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지점을 출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무한히 펼쳐진 종이처럼 무한하지 않고 토로스의 표면처럼 그런 기하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에서 오는 빛과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오는
빛이 이제 동시에 관측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그 우주 배경 복사 안에 어떤 흔적을 사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유성 같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자세하게 분석하면 그런 그 다양한 그 희미한 흔적들을 통해서 우주가 무한히 큰 종이와 같은 형태인지 아니면 토로스의 표면처럼 이렇게 더 멀리 있는 그 빛이 가까이 있는 빛과 동시에 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회오리. 회오리는 우리가 그 우주 안에서 그 회전하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회전을 하죠. 태양도 회전을 하고 지구도 자전을 하고 또 지구는 또 공전도 하고 은하들도 회전을 하고. 그래서 우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제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회전 운동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역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한 방향으로 이제 도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을 보면 이제 나선 은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선이 도는 방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반반 정도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들이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은하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도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네. 한 은하 내에서도 사실은 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가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은하가 하나의 그 독립된 은하가 아니라 다른 은하와 병합되면서 다른 은하에서 들어온 가스가 원래 있던 별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어딘가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신가 개인적으로? 네, 그 일단 그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확률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가 한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태양계 밖에 다른 별들이 태양처럼 이런 행성들을 거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보기가 쉽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이 거느리고 있을 만한 행성들은 직접 관측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다른 별들도 이제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별들도 행성들을 이제 한두 개씩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지금 2015년 현재 외부의 별들이 행성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게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근처만 탐구를 했지만 아마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1000억 개나 되는 별의 상당히 많은 수가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외계의 행성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는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물이 존재하고 어떤 생명체가 살 만한 조건을 가진 행성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그 지구형 행성들은 이제 거의 발견하지 못한 셈이고 지금 현재 그 숙제는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을 찾는 게 지금 그 외계 행성계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천억 개나 되는 그 별들이 존재하는 우리 은하 내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 아직 그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만약에 이 천억 개나 되는 별들 중에 지구처럼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은하 내에 하나는 있는 것이죠. 지구는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가 우주에는 또 천억 개가 있으니까 다른 외부 은하의 경우에도 하나쯤은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을 거의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냥 추정에 불과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크다. 그러나 나사에서 지난 40, 50년 뒤졌는데 아직도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반반의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가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 내의 그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 방향으로는 은하들이 굉장히 많고 별들이 굉장히 많고 먼지가 많아서 그 평면 방향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면 위쪽
우리가 그 원반 위쪽 아래쪽으로는 관측이 굉장히 쉽고 원반 방향으로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시광이 소광되고 이제 가려지니까 관측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우주 팽창이 그 발견된 이후로 1960년대, 70년대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빅뱅 우주론 말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정상 우주론이 경쟁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을 만든 사람들은 그 프레드 호일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사실 그 프레드 호일이 빅뱅 우주론을 비판하면서 아니 그 처음에 뭐 대폭발이 뻥 하고 빅뱅 하고 터졌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붙여진 그 빅뱅 우주론을 비꼬았던 그 이름이 빅뱅 우주론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반대했던 이론은 그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팽창은 인정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들이 창조된다,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경쟁을 계속했는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제 우주가 작았다가 팽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주 배경 복사 설명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증거들을 쭉 보면 정상 우주론이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그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 이제 폐기가 되고 특히 1992년에 코비 위성이 올라가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확실하게 정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정상 우주론 외에 어떤 다른 이론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가령 그 약간 그 전문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그 빛이 피곤해서 빛의 속도가 옛날에는 빨랐는데 이제 느려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론들은 소위 그 애드혹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 오류가 많은 이론들이고요. 그거 외에는 빅뱅 우주론을 상대할 만큼의 관측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양한 증거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다른 이론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우주를 이제 그 아주 작은 스케일로 보면 가령 지구하고 화성, 지구 화성 사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행성대가 소행성대는 이제 목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구에는 굉장히 물질이 많고 지구와 화성 사이에는 거의 빈 공간이고 이렇게 보면은 중력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나 그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우주의 그 큰 스케일로 보면 그러면 우주는 상당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어떤 물체가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천억 개의 별이 서로 작용하는 모든 것이 합쳐진 그래서 그 종합적인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주 공간이 그렇게 구깃구깃하지 않게 이렇게 평균적인 중력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중력과 압력의 싸움에서 이제 게임이 이미 끝나서 압력이 이기는 이유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알겠지만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따르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은 그 거리의 제곱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우주 안에 들어있던 그 천억 개의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왜 우주가 팽창할수록 은하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의 초기에는 중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나이가 이제 반 정도 지나면 그 이후로는 중력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압력이 확실하게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8억 년 시점에서 압력과 중력의 싸움은 이미 이제 끝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외계인들을 다룬 그 SF 영화들을 이제 보면 그 과거부터 이제 주로 등장하는 외계인들이 탄소를 기반으로 한 우리 그 어떤 동물과 비슷한 뭐 인간과 비슷한 외계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 여러분 보셨겠지만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를 보면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그 기계라고 하는 몸을 가진 이제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변화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그 물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고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 이외에
어떤 이제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배제할 수는 이제 전혀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과학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생명체들을 찾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생명에 대한 모든 지식은 사실은 그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지구 밖에 우주에 있는 생명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합리적인 가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그 반도체 같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그 컴퓨터 같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기계의 몸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이제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어느 가능성을 우리가 선택해서 연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체를 찾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현재 과학의 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이 이제 유한하다고 하면 유한하다고 할 때 어떤 더 큰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다 보면 그 우주 밖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밖이라는 곳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간은 존재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밖이 아예 없는 것이죠. 정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가 138억 년 전을 보면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카운트가 돼서 138억 년이 흐른 것인데 그럼 138억 년 전 빅뱅 이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138억 년 전이 없는 것이죠. 138억 년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시점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확 바꿔서 빅뱅 이전의 공간 혹은 빅뱅 우주론에서 다루는 그 공간 밖에 어떤 그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물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다중 우주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접근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우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우주를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탐구가 굉장히 어렵고 관측적인 어떤 증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우주 밖의 세계를 인정할 것이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어떤 철학적인 그 어떤 그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우리 우주 밖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그 경험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약간 소설 같은 얘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는 이제 점점 팽창한다라고 하는 운명이 결정되었다면 결국에는 우주의 그 총 그 에너지 그 밀도는 이제 그 결정돼 있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그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그 핵융합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들은 그 총 질량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빛을 내고 에너지를 낼 만한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아서 결국엔 우주의 온도는 이제 점점 이제 식어가고 에너지를 내는 빛을 내는 소스가 없는 아주 깜깜한 암흑의 우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암흑 물질이나 다크 에너지 같은 거에서 뭔가 좀 이제 새롭게 나온다 그러면 그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현재 우리 그 물리학의 지식으로는 우주의 그 앞으로 미래에는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을 내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아주 암흑의 우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물질은 모든 원소들은 그 우주의 그 초기에 아주 초기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고 암흑 물질도 만들어졌고 보통 물질들도 이제 대부분 만들어졌죠. 그 이후로 생성되는 것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더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초기에는 그 수소와 힐륨이 이제 그 비율이 3대 1로 결정이 돼서 이제 결정이 났는데 힐륨보다 더 이제 무거운 물질은 없었다가 별의 내부에서 힐륨이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뭉쳐지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탄소보다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의 차이는
암흑물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보통물질은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 초기에는 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이 골고루 퍼져 있을 텐데 암흑물질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한 90%는 암흑물질이고 10%는 보통물질이 퍼져 있을 텐데 암흑물질은 상호작용을 안 하지만 보통물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열을 내고 복사파를 내고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중심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암흑물질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암흑물질 덩어리 그 중심 부분에 보통물질이 뭉쳐지면서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암흑물질들이 합쳐지면서 더 큰 그 암흑물질 덩어리가 되는 과정에 중심에 있던 보통물질들도 또 서로 합쳐지면서 은하의 합병들이 일어나고 암흑물질 덩어리의 중심 부분에 더 큰 은하로 그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력 렌즈를 통해서 측정하는 양은 얼마만큼의 중력장이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블랙홀인지 암흑물질인지 아니면 암흑물질이 아닌 그 백색 외성과 같이 이렇게 빛을 내지는 않지만 그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암흑물질의 경우에는 그 은하단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 안에 수백만 광년 이상 되는 그 공간 안에 분포돼 있고 블랙홀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블랙홀은 이제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블랙홀이 중력을 내는 크기는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십 광년, 백 광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블랙홀이 일으키는 현상과 은하단에서 암흑물질이 일으키는 그 현상이 중력 렌즈를 기하학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굉장히 다르게 효과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두 개를 구별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블랙홀의 경우에는 렌즈를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블랙홀은 굉장히 크기가 이제 작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관측자와 블랙홀 렌즈와 그 블랙홀 렌즈 뒤에 있는 그 빛을 내는 소스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블랙홀의 렌즈 현상은 이제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은하들이 발견되지 않은 아주 캄캄하게 보이는 그 보이드 안에도 암흑물질 덩어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저도 좀 생각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암흑물질이 그 안에 있다면 보이지는 않겠지만 중력 효과는 분명히 일으키겠죠. 그래서 아마 그 보이드 관련해서 보이드 근처에서 어떤 그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은하들의 역학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이드가 얼마나 크냐에 관련될 텐데 아마 조금 황당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바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전자기파라고 해서 광자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파남보의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까지 갈 수도 있고 주파수가 길어지면 적외선, 밀리미터파,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주파수가 주파수만 다를 뿐이지 같은 빛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의 경우에는 그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한 3000도 정도가 됩니다. 켈빈으로 절대 온도로. 그래서 3000도에 해당하는 그 빨간색의 가시광선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그 138억 년을 거치면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1000배 정도 주파수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되는 것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그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는 것이고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했던 연구들은 그 전파 망원경, 마이크로파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전파 망원경, 그 주파수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가 마침 그 마이크로파 잡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아주 다채로운 모든 현상 하나하나가
빛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 빛을 이제 주파수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음파의 주파수로 변환시켜서 1대1로 그 소리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이제 충돌할 때 내는 어떤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주파수로 바꿔서 이제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중력파를 음파로 바꿔서 이렇게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우주의 모든 대상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노래하고 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 노래들을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고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시적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암흑 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중력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질량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 우주 전체의 암흑 물질이 약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양이 그 다크 에너지는 70%고 암흑 물질은 뭐 이제 30% 25%가 되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한 힘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이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뭐냐, 다크 에너지가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이 또 상당히 이게 저희 천문학자들, 천체 물리학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주가 지금 이제 그 팽창하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가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 압력이 중력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이제 완전히 득세했기 때문에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암흑 에너지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21세기 천문학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그 진공 에너지 어떤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진공 상태 있는 그 공간 자체의 에너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처음에 빅뱅이 생겼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나왔던 어떤 공간의 어떤 에너지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뭐 몇십 년 혹은 뭐 백 년이 지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